오늘 저희 교회가 봄철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약에 쓰시는 우리 박종호 선교사를 모시고 음악회를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 또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또 기대하는 삶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기 전에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사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또는 세상을 자기 이용수단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기독교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정반대로 남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비즈니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끌어모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인생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도 그분을 따라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까? 나를 희생하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것을 알고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남아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시고 또 평생토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모여왔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주린 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럴수록 그들에게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다 마치셨을 때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나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많이 지쳐 있어서 그 육체가 피곤한 중에 있어서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다 기진에 쓰러지게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도록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년들만 해도 5천명이라 되는데 여기는 광야고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어디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1,500만 원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떡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 이들 그냥 각자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알아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똑똑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 청종했고 순종하길 원해서 마음에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가 하나를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어떤 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작은 도시락, 새카만 보리개떡 다섯 개와 소금에 절인 생선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합니다. 남자 어른만 5천명이 먹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우리는 능히 2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에게 들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몸부림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살아간다면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그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록펠러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20분까지인데 17분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20분 다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라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미국 GNP의 1.25%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라고 하는데 그가 지금 0.75%를 그가 미국 GNP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상상이 되죠. 그가 인내하고 애를 써서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차려서 엄청난 부호로 그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50대가 되었을 때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루에 크래커 하나 하고 우유 한 잔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병약한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당신은 54세가 되면 죽을 겁니다. 록펠러가 절망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 동안에 크래커 비스켓 하나 그렇게 밀크 한 잔밖에 못 마시는구나. 고뇌하던 그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록펠러야,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십일조를 잘 드린다면, 그리고 이웃을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록펠러는 십일조 생활은 잘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주신 유산 중에 반은 그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반, 이웃을 생각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가 그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두 번째 유산, 이웃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내놓으시기 시작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국에 무려 20개가 넘는 대학을, 12개가 넘는 대학을 짓습니다.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은 지금 미국에서 좋은 대학 몇 순위한테 들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대학입니다. 4,000개가 넘는 교회는 지금도 미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재산을 풀어서 나눠주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구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죽어야 될 54세가 지나고 55세가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98세까지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혹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는 분, 분들 혹시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은혜로운 찬양, 영감 있는 찬양, 축복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분의 감동적인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록펠러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